오늘은 싱글벙글 동덕여대생들 인생 꼬이는 소리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그녀들의 절규 보고 가시죠. 참고로 동덕여대는 인서울 대학교 중에서 가장 낮은 취업 유지율을 기록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업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지 않고 곧바로 퇴사를 하는 사람이 모든 학교 통틀어 최고라는 소리이고, 안 그래도 동덕여대생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대학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동덕여대에서는 이번에 최대 규모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지만 동덕여대생들이 직접 친히 개박사를 내버렸고,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진로 취업 비교 프로 안내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싱글벙글 정신병에 걸린 FM여대생을 뽑으려던 대기업은 아연실색하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고, CJ 내부 측에서는 동덕여대 박람회 집기 파손으로 우리 CJ가 제일 피해봤다. 우리는 취업박람회 집기를 전부 렌탈하거든. 그거 사봤자 보관비가 더 들어서 그냥 렌탈하는 게 CJ 정책인데 동덕여대생들이 다 부숴버려서 싹 다 물어주게 생겼어. 라는 말을 하는 CJ 현직자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LG전자는 회사 라운지에 동덕여대 글이 올라오면서 동덕여대 취준생은 지읒됐다고 선언하였으며, 실제 지금 대학 편입 단톡방에는 4학년인데도 편입이 가능하냐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변 개박살레는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4학년입니다. FM니즘 행동에 관심도 없고 열심히 취업만 준비했는데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다. 라면서 실제로 취업을 앞둔 동덕여대 4학년 한국 여자는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4학년 2학기가 끝났고 졸업을 앞뒀는데도 편입을 생각합니다. 동덕여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취업하면 인생 지읒될 것 같다는 이 한국 여자. 시위로 인해 혹시 취업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이 여자. 취업박람회 가려고 준비했는데 결국 상담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너무 무섭다 말하는 동덕여대생. 싱글벙글 이제서야 여대에 들어간 자신의 대가리를 후려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현직 동덕여대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인생 지읒될 것 같아서 벌써 도망칠 준비하고 있는데, 동덕여대에서 엽떡 마라탕 탕후루 요아정을 허버허버 먹으며 즐기고 있는 한국 여자들은 동덕여대 출신 취업에 지장 있을까? 라는 대가리 해맑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취업이란 걸 해봤으면 절대 저런 소리를 못하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빠 등골만 뽑아먹는 여자라 그럴까 첫 댓글부터 취업에 관계없다는 말을 합니다. 저걸로 지장을 주는 회사면 안 가면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말하면서 취업박람회에 참가했던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 3M, KBS, LG 대한항공, CJ, YG, 카카오, SCJ 은행, 교보생명 같은 대기업을 위대한 동덕여대생이 거른다 말하는 대가리 꽃밭 한국 여자. 이 한국 여자들이 진짜로 회사를 안 다녀본 백수련들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동덕여대라고 하면 오히려 더 뽑을 거다 완전 진취적인 학생들이라고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폭력 사태로 주변 물건 다 부수고 한남재기를 목청껏 외치는 동덕여대생을 진취적이라고 회사에서 뽑을 거라는 이 한국 여자.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진취적인 인간으로 뽑을까요? 금방 안 그만둘 것 같고 노예같이 말 잘 듣고 묵묵히 할 일 하는 사람을 뽑는 게 현실인데, 운동권 시위하듯 개패고 한남재기를 입에 달고 사는 동덕여대생을 진취적이라 오히려 뽑을 거라고 시위는 스펙이라 말하는 저꼬라지. 진짜 남이 주는 돈 한 번 안 받아본 방구석 돼지 히키코모리 한국 여자들이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하긴 생각이란 게 있으면 학생들이 취업박람회 두들겨 부술 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을 건데, 동덕여대 4학년들도 똑같은 한녀라서 그냥 방관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나마 똑똑한 동덕여대생은 벌써 동덕여대 학교 타이틀을 버리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즐거운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싱글벙글 동덕여대 근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진취적으로 물건 부수고 폭력 시위하는 게 스펙이라 하는 니들 지능 알만하다.